충북도가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농업재해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기상특보와 농업인 행동요령 등을 상시로 공지하는 등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민선 8기 충북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는 공약 추진 경과 보고와 100대 공약 목록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평가자문위원은 9월까지 공약 실천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공약 사업 추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2022년 을지연습 자체 준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을지연습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상대비 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전시 직제 편성훈련과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 실제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 훈련은 한미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연계 실시하며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및 테러 양상을 반영해 국가중요시설 피해복구 훈련도 진행합니다. 충북도가 제3차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3차 사업개발비로 총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항목은 브랜드 디자인 로고 제작과 홍보 마케팅 등입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유급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회적 경제기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첨부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단양군의 한여름 수상 썸머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바나나 보트와 제트스키, 패들보딩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이 진천몰 오픈 20주년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진천몰 이용 증대를 위해 기존 할인 행사보다 더욱 풍성한 혜택이 마련됐습니다. 청주시가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해 2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산에 대응하고 도매시장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성군이 음성문화예술회관 8월 기획공연으로 발레 헨젤과 그레텔을 무대에 올립니다. 예매는 음성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